고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 그런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똥을 밟거나 온몸에 똥을 묻히는 꿈을 꾸면 로또에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 합격이나 권력이란 명예를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로또를 사시고 당첨되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아니지만 그런 꿈들을 꾸셨을 때 로또를 한번 사보시고요. 그리고 유명인사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재물이 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미래의 사람한테 네. 아, 로또 당첨되는 꿈을 보시고 로또를 사셔서 당첨되시면 좋은 일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네, 좋은 일에 써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크게 잘 자란 무가 집안 가득 차 있는 꿈을 꾸시면 그게 재물의인이고요. 그리고 새 쌍둥이 낳는 것을 보는 꿈,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꿈을 꾸시면 오랜 공도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조금 칼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꿈을 꾸시면 평소에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통은 꿈해몽을 하고 있어요. 보통 꿈이 반대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맞다. 그리고 잘 자란 무 맞죠? 나는 말로 무. 크게 잘 자라. 큰 무. 네, 잘 자 큰 무. 작은 무가 아니라 큰 무가 집안 가득 차 있는 꿈을 꾸시면 재물이 들어온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가 불안정할 때 이런 꿈들을 많이 꾸시거든요.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꿈. 그럼 현실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커서 꾸는 꿈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죠. 이가 빠지는 꿈을 꾸시면 내 현재 위치를 잃거나 내가 자천되거나 이런 형상을 걷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그렇죠. 이가 빠지는 꿈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위로 한마디. 이런 꿈들은 꿔서 참 안 좋은 꿈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심신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시고 불안감을 떨쳐버리시면 이런 꿈은 좀 들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책도 보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좀 심신 안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명인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제 몸에다가 똥을 다 발라주고 똥을 다 바르니까 하늘로 날아가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세 가지가 뭉치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좋은 게 뭉치면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